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유입니다. 대유의 재무를 먼저 보겠습니다. 재무를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.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상장 폐지 걱정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. 차트를 보시면 이곳에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 주다가 이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이런 추세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. 일단 단기적으로도 이런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최근에 돌파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. 아마 지수 거래하면서 같이 상승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이곳에서 자세히 보시면 역헤드 앤 숄더 모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곳에 지지를 받아준다면 단기적으로 타점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. 대략적인 목표가는 이 위에 있는 추세선까지 보시면 되겠고요. 이 라인 이탈하시면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. 큰 상승은 이 위에 있는 추세선 돌파해야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짧은 수익만 일단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